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영구를 불러봅시다. 영구야! 영구 없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입니다. 돌아온 꿀팁!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벨소리 뭘로 하냐고. 저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데요. 왜냐면 대부분은 무음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저희 엄마도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소리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막 때리는 거 싫어하고 그런 예민함이 있어서 제가 골라드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 이 정도 되면 받아야죠. 근데 이제 안 받으면 그 다음이 나와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심플한 게 항상 보면 명곡들은 심플해요. 이런 거 봐봐요. 그냥 4개거든요. 4개. 근데 이런 곡이 정말 명곡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 곡을 해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앵콜! 여기까지. 근데 오늘 꿀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편곡입니다. 사람들은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통 이런 대중적인 음악에 많이 좀 제 주변에서 적어도 접하게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함께 합주로 참여를 하거나 헌금송을 한다든지 할 때 노래를 진짜 연주로 가사 없이 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서 좋은 거는 한 절, 두 절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라는 게 자꾸 똑같은 거를 가사가 없는 이상은 조금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가수 분인데 공연을 하다가 만났는데 주변에 오케스트라 교회에서 연주를 같이 참여하시는 클래식 전공하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악보가 없는데 어떻게 변형을 해서 하냐. 일단 악보를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대학생 분이 이제 저랑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꼭 같이 와서 이걸 물어보겠다 하면서 오셨어요. 뭐냐면 악보는 이런 단순한 선율만 있는데 어떻게 변형해서 할 수 있냐, 어디서 배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편곡에 대해서 잠깐 그 어떻게 편곡의 스타트를 시작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지금부터 집중!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안네 소피 무터라는 분입니다. 독일 출신의 바이올린계의 거장이시죠. 근데 이 분이 했던 한 문장이죠. 이게 저한테는 모든 노래를
편곡하고 접근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실질적으로 편곡을 하기에 앞서서 연필을 잡고 바로 쓰기 시작하느냐?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소리가 이 연주를 할 때 나도 인식하기 전에 이 비브라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소리를 낼까 또는 음이 맞나 틀리나 계속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정신이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운용하는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고 해도 신경이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곡하기 전에는 무조건 음악을 들어요.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편곡을 하기 시작할 때는 듣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노래를 불러내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음악을 듣는 거는 인풋이잖아요. 코드를 꼽을 때 전기가 흘러들어오는 게 이제 꽂죠? 그럼 전기가 흘러들어와요. 근데 연주자는 그 전기가 흘러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기가 흘러나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면에서 이 음악을 어떻게 불러내는지 곰곰이 들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처음부터 막 내가 필이 꽂혀가지고 연주를 하는 곡이면 훨씬 빠르겠죠. 근데 가끔은 이제 제가 내일 어떤 곳을 가서 공연을 하는데요. 사실은 학생들을 위해서 가요. 봉사 연주를 가는데 10번 넘게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BTS 노래하고 아이유 노래하고 블랙핑크 노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점점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흘러보내면 이건 더 이상 편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얕은 감정 속에 남아있는 멜로디에 머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제가 하는 과정은 이거를 어떤 도 아니면 또는 한 옥탑 아래서 이 음색이 잘 어울릴까? 아니면 이게 어울릴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에서 미가 이어질 때 그 다음에 미에서 그 다음 코드로 변경이 될 때 노래는 클래식하고 다르게 코드 변경이 굉장히 별로 없어요. 두 마디에 한 번, 뭐 크게는 네 마디에 한 번 이 정도로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코드가 변경될 때는 분명 어떤 흐름이 존재하는데 클래식에는 그 코드의 변경이 코드라고 한 건 도미솔 이런 코드 이런 코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변경이 클래식은 거의 막 한 마디에도 네 박자가 있으면 네 박자가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별 우리가 의도를 안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작곡가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연주를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질리지 않고 따분해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노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두 마디에 한 번, 네 마디에 한 번 이렇게 바뀌고 멜로디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금 있는 코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가 연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먼저 그 반응을 굉장히 과장되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노래를 불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미, 미에서 시, 시에서 미 이렇게 하나하나의 음 구절구절 사이에 변화,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악보에는 음이 콩나물이라고 하잖아요. 콩나물이 있어요. 콩나물이 있어요. 그 다음 콩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콩나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다이 으로 부를지 따단 따단 따단이라고 내가 소리내는 부분이 아니라 소리내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을 마음속에서 되게 강력하게 불러내고 그 빈 부분을 채워서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채울 때 처음 편곡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단 선율을 연주하는데 되게 어려서부터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밑에 반주가 어떤 코드가 어떤 진행이 일어나는지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별로 집중해서 듣지 않는 경향이 커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편곡할 때는 이 코드들을 눌러보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런 식으로 불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빈 공간을 채울 때 가장 안전하게는 이 코드를 넣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빈 공간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에만 그려져 있는 거, 그 음을 내는 것만 집중을 하면 도를 어떻게 할까, 미를 어떻게 할까 이거에 그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고 비어있고 음은 비어있어요. 빈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연주를 해버리지 않고 먼저 마음속으로 불렀을 때는 분명 음이 이어져요. 따다이야란 이렇게 따이야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코드 안에서 이런 코드 안에서 펼쳐놓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항상 처음으로 이런 간단한 노래를 이 가사가 없는 단선율 악기로 편곡을 시작할 때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따다이야라 이거를 풀어내는 것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풀어내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1절이 끝나면 그 다음 이제 반주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반주랑 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노멀하게 꼭 노래를 한번 불러줘요. 그러니까 멜로디 그대로 분명 나와야 되는 부분은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변화를 줄 때는 이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막 풀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쯤 들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었으니까 좀 지루하겠다 싶으면 이제 아예 멜로디를 떠나도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8마디 있는 거 충분히 들어서 바이올린이 꼭 안 해도 사람들이 이제 인지가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좀 과감하게 피아노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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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막 풀어내도 되고 이렇게 내가 반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편곡할 때 임하는 자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으로 계속 불러보는데 이게 꼭 피아노와 악구와 나한테 이런 고요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꿀팁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혜 아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여기 추천해놓을 테니 꼭 들어보세요. 이거 이게 후반에 나와요. 사람들이 아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온전히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반전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 가상 없는 악기는 반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적어도 공연에서는 잠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엔 빨리 해요. 이렇게 하다가 전에 방금 연주했던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근데 이런 게 그때도 차 안에서 다니면서 또는
공연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불러내요. 불러낼 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너무 같은 아리랑을 불러도 이런 아리랑 그 따라라라라라라 이게 아니라 공백 따라라란 음과 음 사이가 비어있는 그 공백 또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아 여기에 위에 이런 게 찼으면 좋겠어 밑에 이런 식으로 뭐가 깔렸으면 좋겠어 라고 처음에는 방향성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느낌 또는 가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같은 아리랑인데 톱시 하늘 다 풀고 싶은 아리랑이 떠오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기쁜 아리랑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피아노 앞에서만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리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브릿지를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제가 아 분명히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전부 다 음을 곡을 채워버리면 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질 텐데 하면서 브릿지가 뭐가 이렇게 좀 좋을까 약간 익살스러운 브릿지가 뭐가 좋을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도 서울, 독일, 미국 찍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택시를 탔더니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아저씨께서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는 그 왜 고속도로에서 파는 뽕짝 있잖아요. 뽕짝. 아싸 막 이런 뽕짝이 들고 있었는데 거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뽕필 나는 것도 바이올린으로 가져오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뭐 약간 그 맹구 영구 이거 뭐였지? 띠리리리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영구야! 영구 없다! 띠리리리리 뭐 이런 것도 그게 승화 같은 게 이거야. 이게 거기에서 승화가 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가 가만히 앉아서만 고요히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편곡에 있어서 꿀팁 드리는 와중에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자, 집중 못하신 분 지금부터 더 집중하시라고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타이틀 보고 오실게요. 구독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원곡이 있으면 원곡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내면에서 계속 불러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말고 내 안에서 내보내는 소리를 들어보라고요. 같은 노래라도 그 노래를 내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불러보면 노래가 아 여기 너무 좋다 내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될 거예요. 항상 보면 너의 목소리를 내 너의 소리를 내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아마 지금 바이올린 배우시는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 많을 거예요. 노래를 불러! 그게 들어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마음속에서 노래하는 또 다리 내 마음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노래를 불러내라. 그걸 들어라. 두 번째, 음이 있으면 콩나물이 이렇게 음과 음 악보가 있죠. 근데 이게 분명 콩나물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편곡할 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음과 음 사이, 공백,
이 공백, 노트 악보에 있는 이 공백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노래를 불러봐라.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안 나오는 생각을 붙잡고만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같은 노래라도 이 노래라는 게 정말 특별하고 강력한 이유는 그때그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노래가 다르게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어떤 노래를 가지고 편곡을 할 때는 내가 기분 좋을 때, 피곤할 때, 너무 슬플 때, 절망할 때, 화가 날 때, 기쁠 때, 뽕핀 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양할 때 이 노래를 계속 불러보면서 외부적인 자극, 때로는 어떤 오토바이 소리일 때도 있어요. 뭐 그런 해프닝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데 막 그런 엔진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철공소에서 철공소 이렇게 다듬는 소리가 나한테는 모티브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어야 그 노래의 외부 자극으로 계속 우리가 생활하면서 듣는 소리가 반주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어가 없다고, 편곡을 못하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디서 배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뭐 자동차 소리 또는 개가 짖는 소리 이런 것까지도 내가 부르는 그 노래의 적절한 모티브로 영감이 떠오르고 그게 딱 맞닥뜨리는 유레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초반 단계입니다. 다음번에 또 2편, 3편 좋은 팁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께 아직은 조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팁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였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